내 집안에 끌어들이니 멋이 생겨요. 매일매일의 삶이 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TV 사람을 만나다. 자연주의 살림 예술가 이효재 씨를 지금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사람을 만나다 김동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혜입니다. 네, 미국의 마사 스튜어트, 다샤 투드. 알고 계십니까? 아유, 그럼요. 네. 여자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만나고 싶고 꼭 그렇게 따라서 살고 싶은 삶 자체를 예술로 만드는 분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본업은 한복 디자이너이지만 살림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리며 효재처럼 일하는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해내신 분이 있습니다. TV 사람을 만나다 오늘은 이름 하나만으로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한 자연주의 살림 예술가 이효재 씨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오프닝에서 자연주의 살림 예술가 아주 근사하게 소개해드렸는데 정작 본인은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글쎄요. 처음 저를 대하실 때가 중요한데요. 네. 되게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자기를 싸고 있는 모습을 보면 보자기 아줌마라고 부르고요. 네. 또 음식하는 장면이 나가면 식당 아줌마라고 부르고 네. 뭐 TV에 책 낭송 프로그램에 나가서 시를 읽었어요. 네. 그리고 택시를 타보면 알아요. 택시 네. 기사분들께서 시인이라고 말하시고 네. 다 다양하게 불러주시는데 저는 그 자체를 그냥 다 그냥 한마디로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살림예술가 네. 통칭한다면. 그런데 크게는 이제 한복 디자인 그리고 보자기 아트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디자인부터 뭐 요리 책 엄청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이 여름에? 드러나는 모습이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눈을 뜨고 일을 하고 자는 과정에서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일상이 노출되는 걸 보고 바쁘게 산다고 느끼시는데요. 네. 그냥 제 일상은 변함없이 일어나면 마당에 풀 좀 돌봐주고 집에서 강의를 하거든요. 네. 강의하고 옷 만들고 잔잔한 일상인데 노출돼서 바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 하시는 일 들은 것만 해도 네. 여러 가지인데요. 그중에서도 또 강화도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네. 그래서 또 전등각 여관을 네. 위탁경영 하시느라고 바쁘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 강화도 정말 아름다운 섬이에요. 네. 네. 근데 제가 있는 지역이 삼랑성이라고 단군한의 세 아들이 쌓은 성 밖에 네. 전등각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여관이 있었고요. 그 여관을 다시 복원했고 전통문화 체험관으로 이제 제가 이 시대에 맞는 우리 것을 채우라는 그런 의미로 위탁 운영을 맡게 됐고요. 하루에 두 번씩도 들락날락 거리면서 토란도 심고 고추도 심고 자갈 사이에 난 풀 뽑고 네. 그리고 적당한 거 요즘 현대적인 우리 실용 문명의 이익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이상하고요. 그 예쁜 한옥에 전기 코드 콘센트 네. 구멍이 이렇게 돼지 코처럼 있는데 그걸 보통 분들은 그냥 지나가세요. 당연히 있는 거라고. 네네. 근데 저한테는 꼭 돼지 코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꼭 가려야 되고 뭐 그런 걸로 고민하면서 지내는데 즐거워요. 근데 소설가 이예수 선생이 한 말 네. 중에 지금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효재의 손끝에 닿으면 누더기 헝급도 선녀의 날개옷이 되고 네. 초근 목피도 진수성찬이 된다. 이런 말이 있더군요. 정말입니까? 아, 좀 선생님은, 보이겠죠? 이거? 네. 선생님은 그렇게 잘 하라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좀 달걀같이 뒹굴어진 것 같아요. 네. 그 모난 상태에 딱 경계에 있을 때 선생님이 이 짧은 시를 써주셨어요. 네. 그땐 참 민망한 생각이 들고 이 시를 받았고요. 지금은 선생님이 참 나한테 좋은 채찍, 네. 사랑의 매를 대신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둥그러진 데는 그 이웃의 이런 훌륭한 네. 분들의 덕담, 선견지명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사소한 것도 아름답게 보시려고 하고 또 공상 맞다? 네. 공상 맞다는 표현을 쓰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네.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의미 있는 거로 보시려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사소하고 실용적인 것들을 좀 예술처럼 아름답게 만드시는 살림 여왕이 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아름다움은 그래서 좀 다를 거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저는 인연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데요. 네. 우리는 보통 사람과 사람의 인연을 네. 생각하는데 저는 사물에도 혼이 있다고 믿어요. 와, 쟁이가 물건을 하나 만들 때 온 몸을 바치고 완성됐을 때는 이미 그분은 밥 먹을 때, 잠잘 때, 꿈 속에서까지 생각할 거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그 물건이 영혼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거의 모시고 살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저는 집안에서 주로 생활을 많이 하니까 발등에 채이는 돌뿌리가 있으면 아 재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고 돌멩이야? 그 돌멩이를 주워서 전기포트에 삶아요. 그러면 돌을 삶는다고요? 예, 세척을 해야 되니까. 아, 네. 그런 다음에 두고 너는 왜 나를 찾아왔니? 그리고 대화를 시작하고 걔를 가지고 쓸 궁리를 만들어내요. 네. 그렇게 하니 돈이 안 들어서 좋고요. 또 자연을 내 집안에 끌어들이니 멋이 생겨요. 매일매일의 삶이 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당에 있는 돌멩이 하나를 조잘조잘 모아놨다가 화분에 심어주기도 하고요. 조경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뭐 김을 누르기도 하고 해서 탑도 쌓기도 하고 네. 그 탑이 오이지 장아찌 만들 때 눌름돌로 쓰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하게 되죠. 모든 게 아름다움이네요. 네. 자, 보자기 말씀을 좀 여쭤봐야 될 텐데 보자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뭐 디자인 작업도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자기를 주목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과거의 보자기는 정말 보자기는 공상이었죠. 우리는 전쟁을 겪었고 승용차가 나오기 전에는 다 보따리로 이동을 하고 네. 그래서 보따리, 보퉁이 뭐 이렇게 다양하게 궁상스러운 도구였어요. 근데 한복집을 하는 어머니의 딸로 태어났고 한복집을 하면 요즘 한복을 잘 입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예단이라고 해서 그동안 자식을 이제 떠나보내는 마음이 다 담겨있는 예단은 보자기로 마무리 포장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그걸 싸는 일을 하는데 근 30년을 빨강, 파랑 보자기만 싸는 거죠. 홀레 때 쓰는 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재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활용 방법을 연구를 하다가 다양한 색깔로 이제 자동차도 싸고 뭐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 관심들이 저를 더 힘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자기 아트라는 장르를 만들어서 지금도 끝없이 전시회하고 모든 분들한테 재미거리도 주는데요. 다행히 지구 환경 걱정을 하면서 우리가 종이를 좀 덜 써야 되는 환경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이 보자기 한 장으로 에코백을 만들어 쓴다면 뭐 이런 관심들이 저한테 이제 시기적으로 맞은 거죠. 네. 그게 보자기를 이제 아트라는 이름을 붙이기까지 된 지경에 이르렀어요. 네. 네. 지금 이현주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자동차도 보자기를 네. 사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처럼 보자기 퍼포먼스 대표적인 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2010년에는요 네. 우리 성탄하면 다 트리 만드는데 다른 트리를 만들어보자 해서 누구나 쓰는 사각 휴지를 2010개를 탑으로 쌌고요. 네. 우리 동양에서는 높이 쌓는 공들이는 행위를 탑이라고 표현한다면 네. 서양에서는 트리 그래서 전 에코트리 해서 빨강 초록으로 탑을 싸고 해체해서 다 나눠 가지는 그런 일을 했고요.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세계 유일의 우리가 분당국이잖아요. 그래서 철조망 보자기로 모여서 다 마음을 잇는 그런 행위 퍼포먼스 네. 하고 싶어요. 네. 이게 에코백으로도 네. 활용이 됐고 여러 가지 이런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되면은 분명히 보자기라는 퍼포먼스나 보자기 자체뿐만 아니라 이런 의미 때문에도 해외에서 관심 정말 많이 가질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이렇게 퍼포먼스 하러 다니시면서 보면 해외에서 우리 보자기를 보는 시선이 좀 많이 달라졌나요?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들은 가방 문화거든요. 네네. 가방 문화의 시작은 자루예요. 그렇죠. 자루에서 끈을 손잡이를 다른 게 가방인데 그 가방 문화에 익숙하다. 네모난 보자기 한 장으로 제가 온갖 마술처럼 보이나 봐요. 네. 저를 보는 눈길이 데이비드 카퍼필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재미있게 봐주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하고 네. 방점은 제가 지구 환경을 위해서 보자기를 싸야 된다고 말할 때 다 굉장히 감동하세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데요, 보자기. 오늘도 보자기 좀 가져오셨나요? 보자기 네. 좀 보여주세요. 보자기 크고 색깔이 어쩜 네. 이렇게 예뻐요. 예쁘죠. 네. 촌스러워 보였던 게 예뻐 보이는 나이가 되신 거예요. 아 그런가요? 저도 이제는. 네. 그래서 보자기를 잘 정리해서 접으면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연말에 클러치 같아요.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예쁜 핀 하나 꽂으면 네네. 아주 완벽한 연말 모임용 네네. 백이 되죠. 그래서 이 커다란 보자기 하나. 조금 작은 보자기 하나 이 쓰임새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보자기는 처음 쓸 때 우리 옛사람들은 소리가 나도록 털어 썼어요. 이 소리에 도깨비가 놀래서 도망가도록 하라. 아, 사실은 너무 재밌어라. 먼지 터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일상생활에 풍요를 네. 더하는 것. 그게 우리 옛 어른들이 이 힘든 살림을 즐겁게 하는 놀이였던 것 같아요. 놀이법 네.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가운데 놓고요. 우리 보통 방문할 때 케이크나 와인 사가지고 네. 가는 게 이제 우리 일상 문화가 됐어요. 그럴 때 와인을 사면 굉장히 두꺼운 박스로 포장이 돼 있거든요. 그런 박스 포장 안 하고 나만의 보자기로 이렇게 포장을 해가면 대화가 차가 밀렸어 뭐 올 때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런 일상 대화에서 네네. 대화 내용이 바뀌는데요 네네. 아주 쉬워요 이렇게 돌려서 얘를 그냥 묶어만 주면 리본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리본이 되죠 그리고 이게 꼭 와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명절 때 들기름, 참기름 선물로 주고받으면 굉장히 행복해요. 네네네. 아, 귀하잖아요. 네. 그치? 시골에서 짠, 시댁에서 짠 들기름이야, 참기름이야, 이렇게 해서 지금 손잡이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네. 꼬아서. 예. 네. 손잡이를 네. 만들어주면 그냥 설렁설렁 했는데 흥분에 박타는 것보다 지금 쉬웠어요. 네. 설렁설렁 했는데 나비가 있고 손잡이가 생겼죠. 네. 이렇게 들 수 네, 있는 이렇게 건가요? 들고 가서 너무 예쁘다. 예, 예. 안겨주는 것. 네. 세상에. 그래서 이렇게 완성할. 네. 오늘 TV 사람을 만나다 라이프스타일 디자이너 이효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지금요. 살림고수의 집은 어떨지 저뿐만이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이효재 씨의 감성을 담은 집 저희가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서울 성북동에는 본받는 집이라는 뜻을 가진 이효재 씨의 한복집이 있습니다. 항상 손님들이 마음 편히 다녀갈 수 있도록 활짝 열려 있어서 많은 이들이 들락날락거리는 사랑방 같은 곳인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댁 처음 방문하는 거라 작은 거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인테리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시간과 공을 들여서 손수 꾸민 집. 이효재 씨의 감성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연출해 주신 것도 그런데 항아리도 보통 장독대 밖에 있는데 안에 이렇게 다 있네요. 이쯤에 텔레비전이 있던지 네네네네. 서랍장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서랍장을 사려니까 마음에 드는 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우리 항아리는 서랍장 역할을 해요. 아, 이 안에요? 네. 장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소품들 넣어주신대요? 네. 뭐 털실도 있고 온갖 잡다한 것들 넣어서 서랍장. 그리고 한복집답게 벽면 한쪽은 실꼬리로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요. 실꼬리를 만들고요. 결혼할 때 보통 이 실꼬리를 이제
바느질 그릇에 두 개 이렇게 친정엄마가 넣어주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술술 풀려서 잘 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흠이 있는 곳은 기우고 떼워서 보기 좋게 하는 것이 살림의 노하우였습니다. 천천히 이건 자수인가요? 예, 손으로 술을 놔서 리듬감 있게 딱 풀로 붙였어요. 한번 열어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산장이에요. 그러네요. 창문을 산장을 만들었어요. 또 인기 있는 코너가 됐어요. 이번에는 이효재 씨가 매일같이 정성 들여 가꾸는 정원으로 나가봤는데요. 비가 와서 더욱 운치 있는 정원엔 빗물을 잔뜩 머금은 수목들이 싱그러운 초록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색도 진해지고. 네. 마당 있는 집에 살면요. 비 오는 날 이렇게 마당에서 살아. 정원 한쪽의 텃밭에는 로메인과 고추 등 친환경 식재료가 가득했는데요. 생긴 게. 네. 자연주의 살림꾼이 차려내는 밥상은 과연 어떨까요? 바로 즉석에서 직접 키운 싱싱한 채소들을 먹을 만큼만 따서 바구니에 담아 자연 밥상을 준비합니다. 매번 손님이 올 때마다 그때그때 자연에서 얻은 식재료를 이용해 극진한 밥상을 차려낸다고 하니 보통 정성이 아니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효재 씨는 밥상 하나 차리는 것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맹문동 잎을 따다가 젓가락에 돌돌 말아 예쁘게 매듭 지어서 손님에게 내면 아무리 소박한 밥상도 곧 근사한 밥상으로 변하기 마련인데요. 비 오는 날 소금엄마 뭘 먹지? 텃밭에서 직접 따온 채소가 아낌없이 들어간 뜨끈한 밥을 그릇에 예쁘게 담아낸 후 멍게까지 듬뿍 올리면 눈 깜짝할 새 맛있는 자연 밥상이 완성됩니다. 그다음에 초고추장 조금 넣어서 먹고 그다음에 김가루까지 섞어 먹으면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재료 맛을 살리기 위해 간을 최대한 하지 않는 이효재 씨의 밥상은 자연의 맛 그대로였습니다. 또 김가루 또 넣어서 또 다르게 또 드셔보세요. 개인적인 공간조차 나름대로의 질서가 엿보이는 이효재 씨의 집. 자칫 방심할 수 있는 공간까지 예쁘게 꾸며놓은 것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집에서도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이효재 씨의 살림 철학을 들어봤습니다. 처음 온 집인데도 편안하더라고요. 네. 곳곳에 선생님만의 정말 효재처럼 숨길이 하나하나 들어있어서요. 보면서도 예쁘다. 예쁘다 이상의 그 뭔가의 따뜻함을 느꼈는데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이 선생님만의 집에 대한 철학? 선생님께 집은 어떤 의미인 거예요? 항상 꿈꾸는 집이란 내가 어느 곳에 공간 이동에 있던 공간의 정성을 다하는 것. 저는 사소한 거 하나 못을 박는 걸 잘하네요. 있는 그대로. 어디에다 걸을까 들고 다니면서 끝없이 대화를 하고 어떤 물건 하나는 2년씩 걸리는 거 제자리 찾는데 기다려주고 가꾸고 보살피고 이런 과정을 즐기고요. 그 공간이 나인 거죠. 자연을 닮은 살림 고수 이효재 씨의 집은 이름처럼 정말 본받고 싶은 집이었습니다. 그냥 돌려요. 하지만 그보다 더 본받고 싶은 것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 손님을 대접하는 이효재 씨의 극진함이었습니다. 네, 클로티 백스. 그러니까 예뻐요. 감사합니다. 저렇게 집을 예쁘게 만들어 놓고 사시다 보면 아무래도 집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손님 치르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이렇게 손님 자꾸 많이 오면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이상한 병이다 싶게 이제 기운이 탁 풀어져서 있다가 네. 안녕하세요 소리만 들으면
현관을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맨발로 마당을 나가요. 와. 그리고 고추 몇 개 따고 그리고 어서 들어오세요 하고 뭐 라면이라도 끓이고 그래서 그 안녕하세요 소리가 저를 굉장히 힘나게 하는. 그럼 살림예술가 이효재 선생님의 가장 자신 있는 밥상은 어떤 밥상이에요, 선생님? 배고플 때. 배고플 때. 시장이 만찬이다. 네. 그래서 뭐 마당을 좀 둘러보고 부엌에서 시계를 보고 그래서 그 주부의 지혜가 냉장고 열면 넘치다 하는 생각보다 항상 손님은 오셨고 궁하다고 생각하는 게 주부들이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시간을 끌면서 차를 대접하고 과일을 먼저 대접하고 시간을 끌면서 어뜻어뜻 들리는 대화로 점심때 무엇을 먹었는지 어저께 과음을 했는지 이런 걸 주부들은 주방에서 도마 소리를 내면서 알 수 있어요. 네. 그럴 때 거기에 맞춰서 라면을 끓여도 콩나물을 듬뿍 냈을 때는 그가 어쩌면 과음을 한 거고 이렇게 해서 점심때 국수를 먹었으면 저녁때 웬만하면 밥을 대접하고 그건 살림하는 주부가 마음을 내서 이렇게 그 들으면 옛날 우리 아낙들은 다 궁했을 것 같아요. 네네. 오죽하면 남편 친구가 왔는데 머리를 잘라서 술을 받아왔다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마음이면 굳이 머리 안 잘라도 다 진수성찬. 속은 목피도 진수성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의 대표적인 밥상은 배려네요. 네. 네. 좋아서 이제 하시는 일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이효재 선생님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귀찮을 때 없습니까? 저 귀찮을 때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귀찮은 생각 든데 이제 후회하지 않으려고 이제 또 마음을 바꿔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단어를 마음으로 늘 끄집어내요. 소처럼. 소가 되새김질하잖아요. 극진함 이런 단어를 혼자 궁시렁궁시렁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기 어려운 상황에선 말을 먼저 해요. 그럼 제가 꼭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궁시렁궁시렁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극진함일 경우에 이제 좀 긴 단어고요. 달, 해, 별 뭐 이렇게 혼자 궁시렁거리다 극진함으로 마무리를 하죠. 저는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 여성들에게 선생님이 워낙 유명하셔서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유명한가 했더니 일본 관광객이 선생님 댁을 이렇게 찾아가는 게 관광 코스라고 하더라고요. 뭐 물론 선생님에 대한 유명세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또 그 처음 시작은 그 일본인들에게 윤사마, 배용준 씨와 이렇게 인연이 있으셔서 그랬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인연이 있으신 거예요? 배용준 씨가 일본에서 정말 윤사마라는 신이에요. 네. 가서 실제 체험해 보면 그리고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예술인으로 한국에 깊이 있는 문화를 일본인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아마도 이건 제 생각인데 자기를 사랑해 주는 일본 주부들이 우리 결혼할 때 아빠가 딸 손잡아서 신랑한테 건네주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국 문화를 깊이 있는 한국 문화를 빗장을 열고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저가 같이 참여를 하게 됐고 그 영향으로 일본 주부들이 이제 사랑하는 윤사마 보기 어려우니까 저희 집에 오셔서 살림 체험하고 가시는데 얼마 전에 제가 중국을 갔어요. 네네. 그 영향력은 대단하죠. 네. 중국까지. 그래서 중국에서 말이 안 통하는 제가 보자기로만 그들 열광시킬 수 있었던 건 그때 뿌린 씨들이 대륙을 통해서 과거 실크로드를 지금 제가 확인하고 체험하고 왔어요. 정말 무대에서 감동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한 젊은이의 그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혜택은 제가 이제 그 전달자로 중국까지 가서 성황리에 잘 하고 왔고 8월 달에 또 가요. 그들이 또 초대했어요. 선생님이 한류가 되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냥 생각하는 윤사마와 제가 생각하는 윤사마는 다르죠. 함께 해본 그 일상을 지내본 사람으로 이 사람이 정말 지금의 한류의 시작이 됐고 그게 중국까지
또 저는 아랍까지 꿈꾸고 있어요. 네. 그 아름다운 청년이 뿌린 씨예요. 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효재 선생 삶은 대부분이 타인을 위해서 살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오해인지 모르지만 네. 본인을 위해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저는 저를 괴롭히는 게 취미예요. 그 계속 이상한 일이죠. 네. 네. 그러니까 덜 먹고 덜 자고 많이 일한다. 네. 라는 주장을 해요. 저한테만. 그리고 제가 편하자고 하는 행동들은 옳지 않았어요. 더 많이 자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니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놓고 버리는 훈련하고 있고요. 남이 봤을 때 너는 왜 이렇게 남을 위해서만 사니? 라고 하는데 네. 결국은 그게 저를 위한 행복을 위한 일이었고요. 아마도 앞으로도 제가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 거예요. 네. 네. 반성을 좀 해야겠어요. 좀 많이 먹고 많이 자고 많이 논다. 이게 가장 저를 행복하게 네. 하는 거였는데 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네. 좀 싶습니다. 선생님, 어릴 때는 어떠셨어요? 어릴 때 엄마 속썩이는 딸이었죠. 이제 옛날 엄마들의 꿈은 네. 딸아이가 조신해서 공부 적당히 하고 학교 선생님 하다가 중매로 결혼하면 그런 딸이길 바랬는데 엄마 말은 지독히 안 듣고 안 조신하셨어요? 하지 말라는 건 다 네. 하는 거죠. 우리 어릴 때는 아이들이 머리에 이가 많았어요. 네네. 그런 아이들을 다 데리고 창고에 가서 머리 빗겨주고 예쁘게 그리고 집에 옷감이 많았기 때문에 예쁜 옷감을 머리에 넣어서 섞어서 머리 예쁘게 따주고 행복해하고 네. 손재주 있으셨네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네. 자라고 하면 그때는 목단꽃이 크게 그려져 있는 담요가 있었어요. 교수님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아니, 저 젊기 때문에 기억 못합니다. 그런 담요 벽에 어린애가 쳐놓고 촛불 켜놓고 뭐 만들고 그리고 어른들이 소주병을 버리면 그걸 주워다가 공을 만들어서 소주병에 껴요. 네. 그리고 거기다 옷을 입히면 움직이는 인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 받아오고 네. 그러니까 어머니는 굉장히 걱정 많이 했죠. 지금으로 치면 정말 창의적인 아이인 건데 당시에는 그래도 좀 말 잘 듣는 어린 네, 아이를 어머니들은 원하셨으니까 그러셨나 봐요. 그리고 담임선생님하고 짜고선 네. 담임선생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너 엄마 말 안 들으면 내일부터 학교 못 오게 뭐 이렇게까지 하시고 그렇게 심각한 아이였어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모친이 한복집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네. 모전 자전인가요? 그러면? 아마도 그 피는 뭐 어디 안 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어디서 얼핏 본 거로는 그렇지만 그런 어머니의 유전적인 성향을 담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다른 일은 다 해도 한복집은 안 한다 이러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네. 결국에는 한복 디자이너가 되셨잖아요. 한복집을 물려받아서 하게 됐고 네. 뭐 학원을 다니거나 선생님을 찾아다니면서 배운 한복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는 공기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귀한 줄을 몰랐던 그러니까요. 거죠. 그리고 재작년까지만 해도 다른 일 하는 게 더 즐거운 거예요. 항아리 치마를 만들고 뭐 이렇게 치마 밑단에 레이스를 네네. 대고 이런 일들이 더 행복했는데 요즘 들어 풀을 뽑으면서 생각을 해요. 아, 나 엄마 딸인 거 참 네. 다행이었구나. 이렇게 맘먹은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네네. 아마 공기처럼 익숙해서 그랬던 그 건방진 철이 제가 늦게 들어서 55살이 돼서야 한복집 딸인 거 정말 잘했구나. 잘 됐어라고 생각하고 네. 이제 전에는 엄마 이렇게 불렀거든요. 네. 이제는 엄마 이렇게 불러요. 아, 그래서 네. 늦게 철든다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제가 좀 늦된 것 같아요. 네. 근데 믿기진 않지만은 처음 한복집을 낼 때는 손님이 없어서 뭐 엄청 실망하셨고 또 천일 기도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건 과장인가요? 제가 낯가림이 심하기 때문에. 네. 한옥집 대문을 빗장을 채우고 일을 해요. 네. 간판도 없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한복집인 걸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전 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 이러고 열심히 술을 놨고 그때 논 수들이 이제 커피잔이며 물잔이며 온갖 그릇에 이제 그 문양이 됐어요. 네. 그래서 혼자 그 커피잔에 커피를 마시면서 웃어요.
야, 한복집인지 모르고 모든 사람이 비껴가고 이런 시절에 정말 간절했죠. 그리고 처음엔 너무 좋았죠.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했고 그러고 이제 그때 일어났던 모든 일 사건들을 책을 썼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네네. 굶지 않게 됐죠. 그래서 세상엔 공들이는 건 어딘가 지구 한쪽에 쌓여서 에너지가 돼서 네. 바란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제가 한복 이렇게 쭉 보다 보면요, 선생님. 그 전통적인 의상이지만 그래도 시대에 따라서 유행이 좀 있더라고요. 네. 형태도 조금씩 바뀌고요. 네. 이런 유행에 대한 트렌드를 바라보는 눈, 그런 모티브는 어디서 얻으세요? 그 우리 과거의 김홍도 뭐 이런 조선시대 화가들 네. 그 이전은 우리가 어려워요. 분단이 됐고 해서 네, 네. 그래서 그런 그림들 그리고 고궁 유령처럼 비 오는 날 비 오고 이런 날은 그 관람객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런 날 이제 보자기로 모자 하나 만들어 쓰고 이렇게 궁을 배회하고 그러면 여기를 스쳤을 어쨌든 제가 무수리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땐 후궁이 되기도 하고 왕이 되기도 하고 이런 마음 그리고 제가 이렇게 거추장스러워 보이는 옷을 입고 사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예요. 저희 집엔 계단이 60개 정도 있거든요. 와, 과거에 긴 치마를 입고 이 계단을 오를 수 없었죠. 계단이 없었죠. 그런 것도 연상하고 장독대 높이도 연상해보고 그래서 제가 실제 거추장스럽게 살면서 과거와 현재를 잇는 제가 중간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무당이라는 표현 잘 써요. 과거와 현재를 잇는 그 문화적으로 잇는 그런 특별한 직업이야. 그러니까 무당이라고 하면 현실과 신의 세계를 연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아, 나는 새로운 무당이야. 신무당. 전통과 현대를 잇는 신문화 무당이야. 이러고 혼자 놀죠. 그렇지 않으면 저희 직업이 자칫 고달프고 청승맞게 느껴져요. 네. 그래서 스스로에게 의미를 많이 부여하죠. 시간과 시간을 이으려고 노력하시고 좀 어떤 상상과 과거를 생각하면서 사시는 것 때문에 그 어렵다는 드라마 의상도 맡아서 담당하시는 건가 아닌가 싶어요. 드라마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왕의 여자, 네. 영웅시대 이 안에 들어오는 네. 의상들을 담당해서 쭉 디자인을 하셨었는데요. 이 드라마 의상은 좀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왕의 여자라는 드라마는 궁중 얘기이기 네. 때문에 드라마 그 궁중 의상을 400벌 정도 만들어 봤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저한테 대한 숙제를 덜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궁중의상 끝. 그리고 영웅시대는 지금 우리 앞시대, 우리가 다 기억하는 시대 얘기였거든요. 네. 그럴 때 또 새로운, 정말 신나서 이래요. 우리가 추억하는 젊은 엄마, 제 기억 속의 네. 젊은 엄마 모습을 재현해내니까 정말 재밌었죠. 그리고 아주 굉장히 유명했던 드라마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그럴 네. 때 새로운 일을 항상 하면 이 일의 부담보다 그냥 신나게 일을 하고 그 신나는 뒤끝은 항상 좀 미흡함이 있으니까 또 끝없이 일을 하게 돼서 네. 끝없는 일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식단도 워낙 자연주의로 네.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편안하게 자꾸 마음을 가지시는 것 같아서 더 젊어 보이시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선생님만의 생활 수칙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뭐 어떤 습관, 시각 이런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양치질 할 때 치약 쓰고 나서 마무리는 소금으로 하고요. 정말 자연주의네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웬만하면 무간으로 먹어요. 간을 안 한 상태로. 맛있나요? 그렇게 먹으면요? 네, 그러면 이 무간 때문에 네. 다른 음식들에 대한 미감이 열려서 네. 또 맛있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나가서 먹으면 웬만하면 다 짜게 느껴져서요. 네. 도시락 싸갖고 다니죠. 여기 오는 동안도 다 차 안에서 다 먹었어요. 그래서 싸가지고 다니고 그게 유일한 저를 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아무거나 먹지 않는 것. 웬만하면 챙겨 갖고 다니고. 그 책을 통해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인의 네. 라이프스타일이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 사람들이 이 같은 자연주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사람들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자연주의로 살겠다고 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네. 저의 어린 시절은 이랬어요. 그리고 저는 둔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런 변화된 세상에서 저를 보면
신기한가 봐요. 네. 근데 그 신기해서 들여다봤더니 편안하네. 편안한데 예쁘네. 뭐 이런 호기심의 유발 시작이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사실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둔한 사람인 모습을 보고 좋아해 주시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이 열광하는군요. 네, 편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시는 분마다 저를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를 보고 다른 상황을 연상을 하고 행복해 하세요. 우리 외할머니가 생각났다. 우리 어머니가 이랬다. 네. 어떤 다른 자기의 어린 시절 행복했던 한때를 연상하면서 좋아하세요. 네. 저는 정말 그 창문? 그 어떤 역할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죠. 네. 하고 가치 있는 것 모두 시간과 공이 들게 마련이죠. 매 순간 마음을 다하고 또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효제처럼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 해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본받는 집이라는 뜻을 가진 효제라는 그 이름처럼 앞으로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주시길 바라면서 TV 사람을 만나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